자, 얘들아. 어. 드디어 복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예. 자, 복습에 대해서. 자, 조수진 씨. 아, 저는요. 지난주에 뭐 배웠을까요? 지난주에 말이에요. 어, 네? 우리 상훈이 오빠가 눈물을 지금 흘렸던 게. 아, 맞아. 기억이 나네요. 그게 기억이 나네요. 나는 우리 얘기하는데 혼자 드라마 보면서 울었다라는. 네. 우리 방금 씨는 못했어요. 저요? 중쳤어요. 씨는 똑같아요. 잘 지냈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얼굴들 좀 봅시다. 네, 아주 표정들 좋아요. 우리 상훈 학생은 어떻게 지냈어요, 한 주간? 아, 한 주간 네. 기준이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바로 저를 따라할 수 있게끔 영향력이 되는 사람이 만들고 싶었습니다. 와, 준비한 멘트 같아요. 내가 이런 얘기할 줄 몰랐어요. 네. 굉장히 반전이었습니다. 네. 우리 수희 학생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요. 네. 새 있잖아요, 날개. 네. 네, 내가 닭이 되느냐, 독수리가 되느냐. 네, 나의 짐을 어떻게 할 건지 네, 생각해봤어요. 어머, 네. 그거 아까 네. 네. 가져갔네요. 네. 근데 닭도 괜찮잖아요, 맛있잖아요. 사이드. 네. 사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말하고 싶었던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네. 오늘 그 얘기를 복습 겸 네. 마무리하고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제 빌립보서도 한 장밖에 안 남았죠. 네. 짧은 책이었는데 이 책 안에 담긴 의미는 너무 크고 광대하고 넓었죠. 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문제를 이제 지금 말씀 나눈 대로 그렇게 적용을 했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 그 적용만큼 또 중요한 세 가지 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로 사는 사람들의 표지. 표지가 뭘까? 첫 번째가 표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공식처럼 외우면 됩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자의 표지. 첫째, 절대 낙심치 않는다. 네. 아, 예. 낙심치 않는다. 왜냐하면 전 낙심이라는 말은 그 제가 이렇게 묘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권투 선수가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가드를 올리는 네. 거죠. 그래서 보호해야 되죠. 낙심이라는 말은 이 가드가 내려가는 거예요. 네. 팔이 지쳐가지고 이게 시합을 뛰다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게 팔 운동 아닙니까? 네. 게다가 전체 몸도 피곤해지고 힘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게 자연히 내려가요. 글러브가. 이게 가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여기 거의 다 거의 무방비로 노출이 예. 됩니다. 네. 그러면 어디서 한 펀치가 날아오면 그대로 그냥 가는 네. 거예요. 케어되고. 그 승패 지게 되죠. 그래서 낙심치 않는다는 말은 이 가드를 항상 올리고 있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원천적으로 낙심하고는 거리가 먼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에 누가 이미 승리를 완성해 놓으셨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승리를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를 확고히 믿고 바라보고 가면 돼요. 네. 예, 낙심해서는 안, 낙심은 우리의 동목과는 이제 완전히 거리가 멀다. 먼 동목이 되었어요. 근데 사탄은 자꾸 감정을 통해서 속여요. 그러고도 신자야, 지난 여름 내가 한 짓을 내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흠칫 놀래가지고 숨게 되고, 물러나게 되고,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란 놈으로 사탄은 자꾸 우리를 속이려 드려요. 네. 그때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낙심이란 놈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네. 두 번째로,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야 될까요? 담대함. 담대함. 담대함의 기초는 인간적인 용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용기라는 말하고 개념이 좀 틀려요. 이 담대함의 기초는 항상 십자가 사건이에요. 네. 맞죠? 네. 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항상 그 모든 인생의 주어가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 주어가 돼야 돼요. 네. 네. 누가 나를 흔들어도 주께서. 아멘.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알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뭘까요? 그때 예전에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그랬어요. 역시 정 박사님. 성경 박사. 그때 수업 다 같이 떠올라. 들은 것 같은데. 박사. 중요한 게 기쁨이에요.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단단하게 내공이 쌓이다 보면 그 사람은 어느 상황에서도 빈궁할 때나 곰핍할 때나 환란 속에서도 뭐를 잃어버릴 수가 없죠. 기쁨. 그 궁극적으로 내게 도래할 그 기쁨의 완성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잃어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시민권자로서의 표지는 이런 미국 시민권만 가져도 얼마나 대단해요. 네. 예? 전직 대통령이 와서 데려가잖아요. 맞아요. 어디 붙잡혀 있어도. 그게 시민권자의 파워예요. 근데 그 일개 국의 시민권자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여러분들 백그라운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표정들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수업 빌립보서 15강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빌립보서 4장 1절서부터 3절까지를 한번 우리 저기 정주원 학생부터 한번 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아마 여기까지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듯 싶어요. 그만큼 평범한 인사말 같아 보이는데 무난 인사처럼 들리는데 네. 이 속에 상당히 중요한 몇 가지 영적인 개념들이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들춰가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붙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분이 그런 그 고민을 한번 해오더라고요. 이건 이제 제가 목회했던 현장이 아니고 어느 교회 집회를 갔는데 조심스럽게 강사실로 누가 왔어요. 중년의 사나이인데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아 목사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 이게 안수집사 누굽니다 그래요. 보기에도 그냥 교회 아주 충실한 일꾼처럼 느낌이 좋아요. 근데 웬일로 절 찾아오셨습니까? 이제 아 목사님 좀 저에게 집회 오신 김에 좀 상담 좀 드릴 게 있어서 찾아뵙습니다.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아 이게 좀 창피해가지고 아주 난색을 피해요. 네. 그래서 아, 괜찮다고 얘기하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안수 집사인데 아직 담배를 못 끊었어요. 그래요. 나름대로는 본인이 심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뜻밖의 좀 대답이라 저도 좀 속으로 놀랬지만 안 그런 척하고 아 그래요.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술 담배 문제는 이 중요한 크리스찬의 신실성에 대한 트레이드마크 아닙니까? 굉장히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본인이. 네. 그래서 일단 집사님, 일단 끊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인간의 애씀으로 노력을 되지는 문제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피라는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일단 당분간 들키지 마세요. 아, 그게 어렵죠. 이게 이제 담배라는 게 냄새가 냄새가 이게 때문에 다 알지. 예, 뭐 누군 또 포도를 몇 송이 먹으면 냄새가 없어진다는 또 비법도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돌아다니. 성도들하고 해 비법이. 와, 그런 비법이. 이거 괜히 가르쳐줬나? 그거 사람 힘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내 안에서 끌어내서 힘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되어질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부로부터의 강력한 힘이 들어가야 우린 그걸 뭐라 그러죠? 성령님의 역사라고 그러죠. 외부로부터의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들어가서 일순간에 그거를 끊어내야.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는 건 뭐냐면 좋아하는 걸 해주는 게 아니고 싫어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네. 아,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데 자꾸 싫어하는 짓 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뭔가 그렇죠. 사랑에 문제가 있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면 딱 안 하게 안 해야죠. 뭐 한 게 있나 본데. 아니, 안. 뭐가 찔리는 사람이 네. 가장... 목소리 갑자기 커지네. 먹은 거였어요. 신앙, 아, 먹은 거였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우리 속에 있는 것으로 발동을 걸어서 뭘 하려는 시도는 일시적입니다. 네. 진짜 외부로부터 임하시는 힘.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의의가 없다니까요. 의의가 없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한 의의가 나타나서 그 의의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내 속에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고 외부에서 작용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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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그런 주님의 주도적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여러분, 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형제들아, 이 말의 어법은 뭐냐면 우리 영어 배울 때 제일 많이 그 암송했던 게 수거죠. 네. 수거 개념이 문장 이해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헬라 말에도 수거적 개념이 있어요. 이게 사실 하나의 큰 수거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끝에 보면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라. 서라라고 돼 있어요. 서라. 자, 이건 좀 지울게요. 네. 낙신치 걸라 담대하라. 자꾸 이거 좀 그 동작으로 시범을 보여야 이해될 개념이라. 자, 나갈게요. 나갈게요. 자, 나갈게요. 예, 예. 한번 나가자. 예, 예. 나가시죠. 예. 둘이 네. 이렇게 어깨 동무 해보세요. 어깨 동무. 나를 어깨 동무 하세요. 목사님은요? 네. 아유, 어떻게 감. 아, 자, 그리고 이렇게 네. 기마자세. 네. 기마자세. 네, 이렇게 하고 이걸 뭐라 그러죠, 보통? 스크럼을 짠다 그러죠. 아, 네. 네? 그래, 자, 이거는 적과의 서요. 적과의 대치 속에서 어깨 동무를 하고, 아까 관계라고 얘기했는데 네. 중요한 개념이에요. 적과의 대치 속에서 네. 어깨 동무를 하고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스크럼을 짜서 네. 그래서 이렇게 서 있을 때 이 서라는 개념은 단순히 스탠드업 이 개념이 아니라 이게 물러서지 않도록 온 전력을 다해서 버티는 거죠. 이렇게 끼면은 앞에서 공격할 때 잘 안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바로 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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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서다라는 말은 지켜라, 굳게 서 있어라. 그러니까 궁극적인 답은 이거면 승리를 지켜 내라. 이해가 됩니까? 네. 승리를 지켜내라 그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긴 자예요. 그렇죠? 네. 아까도 우리가 지난 시간 복습 결론을 잠깐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미 얻어놓은 승리를 확고히 붙들고 있는 자인데 세 가지 표지가 있었다 그랬죠? 첫째는 낙심치 않는다. 네. 담대하다.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싸움은 없어요. 이미 승리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을 훼손시키지 말고 버텨내고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뭐냐라고 물을 때는 버티는 싸움의 개념이 더 많아요. 무너지지 않는 거. 네. 그래서 이걸 스크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혼자 있으면 안 돼,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성도는 모이기를 그래서 힘쓰라는 말이 그런 개념이에요. 자꾸 모여서 서로의 신앙을 처리처를 날카롭게 하듯이 격려하고 형제의 간증을 통해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같이 슬퍼하고 그래야 상대방도 안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초두에 강조했던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인적인 부름도 있지만 뭐의 부름도 있다? 공동체. 공동체로서의 부름이 있다. 이게 사실은 서다. 그러니까 이거 혼자 서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스크럼을 짜고 서 있으라.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요.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너무 개교회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아니 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그런데 믿지 않는 쪽 시각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한 교회가 욕을 먹으면 한국교회 그렇지 뭐. 맞아요. 이렇게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네. 지금은. 그래서 한 교회의 아픔, 한 교회의 시련이 전부 내 아픔, 내 시련으로 들어와야 그게 같이 서 있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돼요? 네. 그 관점이 없으면 그건 같이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경하는 거죠, 그냥. 아, 꼴 좋다, 잘난 체 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는 그거는 서 있는, 같이 스크럼을 짜고 서 있는 한국교회 태도가 이제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전부 개교회주의였어요. 그래서 연합사업이 잘 안 돼요. 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복음 초기 때보다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리폼드 처치, 우리 개혁주의 교회라 그러죠. 네.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어도 이 함께 스크럼을 짜고 서 있으려면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이 서로에게 확인이 돼야 됩니다. 뭐냐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기 뭘로 불러주고 있죠? 형제. 형제들이라고 불러주고 네. 있죠. 근데 그 형제가 어떤 형제예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모. 사모하는, 사모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모한다.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한다. 상대방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이런 설명 드린 거 기억이 나죠? 그 라이프라는 잡지인데 그 사진이 퓰리처 상을 받은 사진이에요. 2차 세계대전 때 흑인 병사와 백인 병사가 그때만 해도 여러분 미국의 흑인은 굉장히 좀 이렇게 천시되는, 천시되는 네. 그 차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입니다. 굉장히 좀 동물 취급받던 그런 시대예요. 2차 세계대전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흑인들이 백인 학교 감히 못 들어가고 이럴 때입니다. 지금도 그걸 지키는 학교가 미국에 있다 그래요. 그런데 흑인 병사와 백인 병사가 쏟아지는 폭염 속에 어깨 동무를 하고 네. 서로 부축을 해서 뛰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 장면이 딱 이건 무슨 인위적으로 조작한 장면이 아니고 실제 현장을 찍은 거예요. 전후 개념이죠. 네. 목말라 한다는 말은 우리 주일날 이제 성도들을 만나요, 교회에서. 그러면 교회에서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어떤 심정이냐면 한 주간 동안 포석만 없었지 죽느냐 사느냐라는 심각한 생존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조직과 싸우고 구조와 싸우고 악의 거대한 세력과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막 피를 철철 흘려갖고 오는 거예요, 실제로. 네? 피투성이가 되어서 아주 억만징창이 돼서 속이 내장이 다 이제 뭉그러졌죠. 그리고 지치고 고난 마음으로 예배당을 들어설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거예요. 전우. 전우끼리 만나는 한 주간도 버텨냈구나. 살았구나. 너 만신창이 됐구나. 그러면 저 성도를 표정을 얼굴을 볼 때 내 마음속에 짠하고 뭉클함이 들어와야 돼요. 쟤 또 왔네. 이래서는 안 돼. 그런 뭉클함으로 서로가 만나지냐 그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중요한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성이에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런 소망의 관계로 적어도 서로가 만나려면 세 가지 확인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첫째, 한 뿌리. 음료수 이름 아니야? 이거 무슨 제품 이름 같은데?
마셔본 것 같은데. 네. 한 뿌리. 한 뿌리. 네. 자, 우리는 뿌리가 어디에 있어요? 뭐라고? 한민족이래요. 한민족? 네. 주여. 주여서 PPL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PPL? 네. 죄송합니다. 우리는 어디가 뿌리예요? 뿌리. 우리에게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네. 그 우리 뿌리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니죠.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네. 보라 뭐가 되었도다. 다시 한번 우리 뿌리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같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첫 열매가 되시는 순간 대표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거기서 새로 시작된 인생이에요. 네. 아직 옛 습성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이 뒤에 학생들도 그거 인정하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뿌리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 번째, 이 한 뿌리가 철저히 서로에게 공유되고 확인돼야 되고, 두 번째, 절대적 관계. 여기서 절대적 관계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관계. 자, 우리 조수희 학생이 대답해 보세요. 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관계는 우리 인생사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관계? 네, 법으로 설명이 안 돼. 법으로 논해질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법으로 설명이 안 돼. 설명 불가한 관계가 뭘까요? 부모와 자식? 부모 자식 관계죠. 네. 상훈이가 내 자식인데 너무너무 애를 먹이고 속을 새겨. 네. 너 호적에 파! 그래서 호적에 팠어. 실지. 네? 그렇다고 내 자식 아니에요? 호적에서 파냈다고 내 자식 아니에요? 내 자식이라고요. 왜? 피가 섞였는데.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이야. 나한테는 득인 것 같아요. 나는 모든 굴욕을 감내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아빠. 보세요. 부모 자식 관계는 법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렇구나. 아무리 속속에서 너 그러려면 호적에서 팔아. 호적 정리했어. 그러면 그때 자식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새끼지. 네? 피가 섞여.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묶어졌다는 것은 그런 관계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손은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견실한 개념도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의 관계로 우리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자만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기업이 같아야 돼요. 기업.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기업물을 짜죠. 네. 그런데 그 기업이 여기는 S그룹이고 여기는 D그룹이고 그런 게 아니죠. 네. 다 한 기업을 물을 짜요. 네. 기업이 같지 않으면 그건 같은 씨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기업을 유업으로 이을 짜라고요.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가 같을 때 우리는 한 소망으로 부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네. 맞죠?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4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2절 짧으니까 우리 장광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네.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이거 아주 그 빌립보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한 마음 품으라. 자, 요 부분 좀 설명합시다. 그 성경 읽다 보면 여기 보세요. 성경 읽다 보면 이제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사적인 일 같은 내용을 뭐하러 여기다 썼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표정들은 안 하셨지만. 여기 보세요. 왜 하셨을까? 요디아 잘 몰라서. 요디아하고 누구죠? 순두개. 순두개. 순두부가 아닙니다. 먹을 거 얘기하니까 좋아. 자, 여기 보세요. 되게 좋아해. 아, 저렇게 좋을까? 자, 여기 보세요. 요디아는 무슨 뜻인가 하면 순례자란 뜻입니다. 아. 이름 참 좋죠. 네. 요디아, 순례자. 우리 본질이 뭐예요? 순례자죠. 네. 나그네고. 그렇죠? 나그네고 순례자라는 말은 두 가지 개념이죠. 이 땅에 정처가 없다. 그리고 돌아갈 곳이 있다. 네. 이걸 우리는 보통 순례자라고 얘기를 하죠. 네. 두 번째, 이 순둥이라는 말은 좀 미안한데 사고? 그 영어로 사고를 accident라고 그러죠. 네. accident. 아. 사고 났다. 오. accident. 이게 사고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두 여인이 관계가 안 좋았던 것도 이쪽 그치, 그쪽에 이쪽에서 게... 문제를 일으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뭐냐면 두 여자가 그 파가 틀려요. 여기는 유대파예요. 아하. 여기는 이게 헬라식 이름이에요. 아이고. 이건 여러분 헬라파와 유대파라는 것은 그만큼 뭐가 달랐다는 얘기일까요? 문화가 살아온 배경이 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딪힐까요? 안 부딪힐까요? 부딪히죠. 많이 부딪히죠. 많이 부딪히지. 네. 예, 뭐 우리도 이제 외국 가면 거의 바보 수준 되잖아요. 너무 다르니까. 네. 예. 언어도 다르고 물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사건건 충돌을 한 거예요. 이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오죽했으면 이 성경에까지 튀어나와가지고 역사에 남는 이름이 됐잖아. 이 두 여자 보면 이름 딱해. 맞아, 이런 걸로. 네. 오고 오는 역사에 이 다툼의 대명사로 등장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한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 사도 바울이 한 마음을 품으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방금 우리가 세 가지를 적어도 한 소망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뭐가 같아야 된다. 한 뿌리. 한 뿌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적인 아니야 뭐야 절대적인 관계. 절대적 관계. 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네. 관계. 세 번째는 기업이 같아요. 기업이 같아요.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네. 적어도 이 두 여인은 파가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이름이 틀려도 살아온 배경이 틀려도 이 세 가지가 같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마음. 너희가 한 마음을 품어라. 자,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그걸 얘기하려고 이 두 여인이 여기에 등장을 했을까? 조금 더 보십시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뭘까? 빌립보서 2장 15절을 우리 정중훈 학사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네. 여기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느 자리로까지 인도하는 게 진짜 목적이에요. 선생님이 이런 설명을 한번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홍해가 흐르고 있어요. 네. 여기는 애굽이죠? 네. 네.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면 어디가 됩니까? 광야. 광야를 지나면 목적지가 어디죠? 가나안. 애굽의 옛삶의 노예 사리에서 이들을 어린 양의 죽음의 밤을 지나 홍해를 건너게 하신 구원을 얻게 하신 진짜 목적은 광야에 텐트 치고 놀라고 끌어내신 겁니까? 가나안에 드리려고 끌어내신 겁니까? 가나안에 드리려고 끌어내신 거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홍해를 이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게 하신 진짜 목적은 여기 홍해 빛이가에서 파라솔 펴놓고 조개잡이 하라고 꺼내놓은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자치기 하라고 꺼내놓은 것도 아니고 결국 진짜 목적지는 여기라고요. 가나안다. 우리가 항상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모든 신앙적 역량과 확인과 초점은 어디에 맞췄냐면 너 홍해 건넜냐 안 건넜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너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그거
12번을 강조해도 중요한 확인이어야 하지만 그것이 기독교의 전체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 여긴 십자가 사건이에요. 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네. 십자가도 사실상 하나의 길안내 표지판에 불과하다고요. 이거를 제가 약수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야 돼? 더 풍성하고 더 어마어마한 광대한 하나님의 기업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지적받고 있는 게 뭐냐면 이들이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자꾸 다투어요. 둘이가. 네. 해결을. 그러니까 다툰다는 것은 열심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열심이 있죠. 열심 없는 사람은 다툴 이유도 없어. 네 마음대로 해라 그냥. 예. 네. 네. 쌀만 먹든지 죽을 끓여 먹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아무 관심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름 주관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게 내 일이다 그 얘기예요. 일이 일이 아니고 너희가 하나 되는 게 하나로 자꾸 만들어져 가는 게 내가 바라는 진짜 교회의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어떤 일을 하다가 사람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깨버려요.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교회는 일도 중요하지만 일보다는 언제나 누가 중요해요? 사람. 성도. 일은 천천히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고 교회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예수님 다시 오신 일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전부 본질 아니에요. 그건 안 해도 되고 뒤로 해도 되고 천천히 해도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그것을 우리 아까 여기 두 형제가 나와서 퍼포먼스를 했죠. 네? 서로 그런데 공격당할 때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내는 싸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십시다. 자, 2장 5절 저기 전체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예수의 마음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 설명드렸죠. 예수의 마음은 사랑. 영광의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에요. 네. 우리가 그건 전문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항상 낮은 자 쪽에 마음을 두시는 기준을 삼는 태도. 그게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아지시고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십시다. 빌립보서 4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3절을 보시면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숨어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자, 두 여인은 지금 싸워요. 네. 사사건건 싸워요. 이 교회가 왜 이러냐면 빌립보 교회 설립 자체가 여인들이 주도적으로 세워졌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마게도냐를 가는 배를 타게 되죠. 성령이 거듭 그 얘기를 막아서 네. 환상까지 보여가면서 마게도냐로 그를 밀어붙입니다. 마게도냐 첫 성에 도착했는데 그 첫 성이라는 말은 첫 번째 성이라는 말이 아니고 제일 네. 크다라는 개념이었어요. 네. 거기가 어디였어요?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입니다. 네. 도착했는데 거기에 회당이 없어요. 네. 그래서 기도처소를 찾게 되죠. 자, 회당이 없다는 것은 유대인 10명이 남자 기준으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럴 때는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뭘 만들어서 썼는가 하면 기도처를 만들어 썼어요. 네. 기도처. 해변가의 기도처에 기도를 하러 갔더니 거기에 여인 몇 명이 이미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 루디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루디아 댁. 예. 그 안성댁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네. 안성댁, 무슨 청파동댁 이런 네. 개념이에요. 청파동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디아라는 지역에서 온 여자라는 뜻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인 조합으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여인들의 입김이 작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는 어려움을 교회가 겪게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사도 바울이 그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돕지 말고 돕고 자, 이 여인들은 분명 지금 사고뭉치예요. 교회 안에서는 권사회 회장, 여전도회 회장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태도는 뭐예요? 도우라고. 여기 우리는 중요한 시각을 하나 건져야 돼요. 아무리 우리는 한 사람이 눈에 손톱만한 걸 잘못하면 전체 부정을 해버리는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거고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 소망과 한 뿌리와 한 기업을 이을 자라면 계속 뭘로 인정을 해줘야 됩니까? 동역자로 불러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조그만 거 하나 잘못하면 전체 그냥 X자를 해버려요. 그래서 아주 싹을 밟아버리죠. 못 올라오게. 그래서 많은 인재들이 매장되어가는 경우들을 교회 안팎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 사람들이 실수는 실수대로 지적하지만 그 사람 전체를 뭘로 받았어요? 동역자로 받았다고. 이런 그 분리된 시각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어렵죠. 네. 진짜 이렇게 보면 진짜 리더자의 힘이 되게 큰 것 같아요. 아, 크죠. 리더자가 어떻게 한 인간에 대해서 이해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우리가 일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리더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모범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분별입니다. 리더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분별이에요. 그래서 그 리더가 분별 한번 잘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휘청하게 돼요. 그래서 리더자는 너무 앞서서 부지런해도 안 되고 그래서 리더자는 뭐 부지런하다는 게 자랑이 될 수는 없어요. 리더자는 전체 공동체를 어느 방향과 관점으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분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분별은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네. 자, 오늘 한번 나눈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찬찬히 정리를 해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적어도 한 소망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고백을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 한 뿌리. 둘째, 절대적 관계. 관계. 셋째, 기업. 한 기업을 이을 자로서 부름받았던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순두개와 유오디아의 관계를 통해서 그거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 공부는 여기서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단점을 발견해도 좀 덮어줄 수 있어요. 그래. 너는 한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니네 내 동생 해야지. 그래. 우리는 오빠 당연히 동생이니까 오빠가 품어줘야지. 먼저 본을 보이고 잘해야지. 분별을 굉장히 또. 나 지금 리더. 리더자가 다 품어 잘 품어야 된다는 거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잘 품을 테니까.